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가의 부도의 날 연출한 최국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부도의 날에서 재정국 차관 역할을 맡은 조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갑수 역을 맡은 허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시연 역을 한 김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학 역을 연기한 유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배우분들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영화 속의 캐릭터가 무척 중요한 작품인데 각 본인의 캐릭터에서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표현하고자 하셨는지 유아인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점은... 이 친구의 성격이나 선택들에 대해서 관객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기적이고 현실주의자적인 면도 있고 기회주의자 같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또 저는 그 친구가 어떤 면에서는 또 인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거부감을 만들지 않고 관객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로 표현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혜수 씨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시연이 초지일간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인물이라면 저는 그런 한시연이 고루하지 않게 정말 진심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정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허준호 씨, 조우진 씨께도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대표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되고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기도 했던 거였고요. 중점이라고 그러면은 작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작품이 말하는 그 국민들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됐나가 제일 저한테 걱정이고요. 중점을 둔다 그래서 열심히는 했지만은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극히 제 개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여러분들을 저 혼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가 하는 저 부담감도 있었지만은 최대한대로 대본에 충실하려고 중점을 뒀습니다. 네, 저는 재정국 차관의 대본에서 드러난 모습이 대본에서 드러난 그 몸가짐과 그 말투 그리고 단어 선택 같은 것들이 정말 거침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하여 하버드 MBA 출신 정치 관료가 가질 수 있는 우월감과 확신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과연 어떤 호흡과 버릇 행동을 가져야 할지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최국희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이 영화가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런 영화들이 이제까지 한국 상업 영화에서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경제 용어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쉽지 않았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엄성빈 작가가 쓰신 시나리오고요. 저는 시나리오를 봤고 소재가 너무 새로웠어요. 새로웠고 그다음에 IMF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도 IMF 세대고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제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경제 용어들 많이 나오지만 저는 뭐 영화가 그런 용어들을 100%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 않아도 관객들이 충분히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더 중요한 지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려운 용어를 쓰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사 유선희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하고 김혜수 씨한테 각각 질문 드릴게요. 일단 감독님한테는 이 영화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도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결정하는 자들과 그다음에 그 실제로 실무자가 되는 한국은행의 실무자들 그리고 아까 허준호 씨 말씀하셨지만 국민들로 대표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층이 그리고 그 틈에서 어떤 그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어떤 유한 씨가 맡은 그런 역할들 좀 층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도식화되고 층위가 꾸려진 그런 구조, 영화의 구조가 굉장히 장점과 단점을 고루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장점과 단점을 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혜수 씨는 굉장히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김혜수 씨의 장점이 가장 극대화된 작품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근데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은행을 출입해봤지만 정말 용어 자체가 가지는 어려움이나 그걸 또 구조적으로 연기를 할 때는 그걸 또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영어 연기도 굉장히 상당 부분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준비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은 김혜수 씨 먼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경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들이었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에게도 너무나 생경한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의 직업 내에서는 거의 생활 언어로 이제 체화시켜서 해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영화하고 다른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촬영 현장에서 그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준비 과정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당시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그 경제적인 어떤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경제에 대한 강의 같은 것들을 좀 들었어요. 들었고 그리고 경제 용어 같은 것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연습해서 내 말로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 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영어라서 어렵다가 아니라 역시 저에게는 우리말로 된 경제 용어를 이해하고 체화하는 것만큼 비슷한 정도로 어려웠는데 역시 그 대사도 일상적인 그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는 어떤 단어나 말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은 가능한 최소화시키고 거의 없애고 오로지 이제 한시연이라는 인물의 목적만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국가의 부도의 날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1997년 그 긴박했던 순간에 격렬하게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층위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다 대표가 될 수는 없지만 저는 예, 그 시대를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 중앙 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디지털 타임스의 성진이라고 합니다.
아, 우선 영화 배우들의 연기 너무 인상 깊게 잘 봤고요. 그 김혜수 배우님, 그 조우진 배우님과 불꽃튀는 연기 대결이 인상 깊었는데 너무 얄밉진 않으셨는지 소감과, 특히 김혜수 배우의 영어 연기가 할리우드 배우의 연기를 능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허준호 선배님 그 스크린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좀 나오셨는데 특히 그 베란다 오열 연기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 배우의 시선 처리가 가족들 소품 하나하나에 이렇게 딱딱 꽂히는 그 감독님의 그 연출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실제 주변에서 그런, 아니면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그런 실제 경험을 한번 밑바탕으로 해서 그 연출에 좀 도움이 되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제가 먼저 대답할까요? 네. 네.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영화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 중에 매우 중요한 시퀀스가 영어 대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건 뭐 이제 불가피하고 우리 영화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사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저희 영화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럴 수 있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면서 잘 해내야 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사 자체가 영어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앞뒤의 상황,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를테면 회담 장소에서, 협상 장소에서 한시연의 역할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위를 막론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를테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입장 같은 것들이 진심을 다해서 좀 전해지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IMF 총재가 실제 우리 연습에 늘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그 다른 외국 배우가 총재 대역을 해주면서까지 연습을 디테일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우진 씨와의 연기 과정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뭐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각 면면이,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구조가 함께 또는 따로 각자의 몫을 다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우진 씨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와 대립각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서로 이렇게 치고받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됐어요. 근데 조우진 씨가 사실 얼마나 저력 있는 배우인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매번 감탄하면서 그리고 감동하면서 호흡을 맞출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에너지와 긴장감을 가진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기만 폭발적으로 하는 배우가 아니라 상대의 연기까지도 시너지를 내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을 경험했고요. 조우진 씨 덕분에 한시연도 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덧붙이자면 영화에서 많이 만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유한 씨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생동감 있는 에너지고 폭발력 있는 연기가 작품 속으로 관객들을 진입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어떤 장면에서는 서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영화 전면을 봤을 때 그런 어떤 배우들 사이의 균형 같은 것들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허준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 제 촬영이 아닐 때 선배님 촬영하실 때 모니터로 선배님 연기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주하는 장면도 있긴 했는데 제가 굉장히 특별한 인상을 받은 건 정말 모든 것들 내려놓고 힘을 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드라마가 담겨있는 허준호라는 배우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배님의 어떤 그 진정성 있는 연기에 힘을 받아서 굉장한 그 공감대와 감동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어서
조우준 씨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호흡에 대해서. 네, 저는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최대한 한시연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건강한 긴장감과 조금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대척점에 있는 사람의 호흡을 받아야 그 힘이 유감없이 가감없이 발휘가 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그분만이 갖고 계시는 그 포용력과 배려심 덕분에 좀 현장에서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덧붙인다면 오늘 영화 보면서도 느낀 건데 참 닮고 싶은 그런 분, 네, 배우분, 사람이라고 전 느꼈습니다. 저도 또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이어서 허준호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란다 연기가 인상적이셨는데 혹시 실제 경험이나 주변의 사례를 참고하신 게 있으신지? 예, 본의 아니게 있었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슬픔과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다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SBS 버니 김지혜 기자인데요. 조호진 씨랑 유한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 조호진 씨 연기가 보면서 되게 전형적이지 않으면서 신선하고 재밌게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게 될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캐릭터인데 그래도 배우는 그 캐릭터를 사랑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캐릭터를 애정해가면서 좀 다채롭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의 네 줄기 중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세 나머지 줄기와 직접적으로 엮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 혼자 연기하는 신도 굉장히 많고 혼자 좀 독립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게다가 전작의 분위기랑 워낙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뭐 대중을 상대로 어떤 연설을 하는 신이라던가 그런 신 같은 경우에는 준비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캐릭터를 만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우진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뭔가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괜히 제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쑥스럽고 민망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고민했던 지점이 뭔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차관만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신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두고 한시연 그리고 뭐 다른 그 외에 다른 인물들까지도 맞닥뜨렸을 때 분명히 다른 호흡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람이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상대 앞에서는 또 어떤 생각과 말을 할지 또 이 상대 앞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할지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려는 어떤 그런 욕심과 의지보다는 상대를 바라보고 그가 하는 호흡에 맞춰서 제가 따라가는 게 일단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중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인물만이 갖고 있는 그 신념과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네.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어떻게 잘 버티고 묻어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네, 단출한 대답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유아인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준비라는 건 연습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뭐 평소보다 뭐 경제 관련 뉴스들을 더 찾아본다거나 뭐 친구들 앞에서 괜히 약을 판다고 해야 되나요? 연설 비슷한 것도 막 괜히 해보고 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학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 이야기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이고 어찌 보면 좀 반관자적이고 이 상황에서 조금 다른 라이드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다른 줄기를 타는 친구이지만 주변에 계셨던 송영창 선배님 그리고 유덕환 씨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연기했던 것 같고 김혜수 선배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경제 이야기가 생소하고 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재미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도 내가 이 젊은 친구들에게 조금 어필하면서 이야기로 조금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면서 연기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닷컴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과 유아인 배우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그 극중 김혜수 씨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사실 한국 영화 에서 보기 힘든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부분 이런 역할은 남자 배우들이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굳이 여자 캐릭터를 이렇게 내세워서 이 위기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 임무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안 마주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가 어색하시진 않은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질문 드려봅니다. 네, 유아인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뭐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어색해요. 뭐 하지만 뭐 극중에서는 만나지 않지만 뭐 작업 이외의 시간들 우리 함께 이 영화를 소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선배님들과 뭐 자주 만나면서 좋은 기운들 얻고 좋은 영감들 얻고 영향들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감히 이분들과 함께 한 영화에서 연기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97년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목소리 내기엔 훨씬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들 위기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 뛰어다니면서 위기라고 외치고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여성 캐릭터가 된다면 예, 조금 더 영화적으로 예, 영화적인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사실은 저기 시나리오 엄성민 작가가 계속 써놓은 거고 저도 너무 예,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 진취적인 예, 신념을 가진 진취적인 여성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서 김혜수 선배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예,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그럼 이것으로 질문 저 맨 뒤에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저번에 제작 보고회 당시에 네 분 배우들께서 하나같이 이 영화를 관객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네 캐릭터가 모두 이 국가 부도의 날 전후로 되게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각자가 이제 연기하는 그 캐릭터에 좀 비춰서 봤을 때 국민들이 이 영화의 이야기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혜수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시나리오를 본 직후에 바로 느꼈던 감정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개봉 시기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또 개봉 시기나 그때 상황을 예측하면서 연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현대사 가운데에 현재의 우리 삶을 너무나 많이 바꿔놨던 아주 큰 사건이기도 했고 분기점이 됐던 기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2018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어떤 것 많은 것들을 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하고 유의미한 생각들을 관객분들이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더불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아인 씨, 조우진 씨 먼저 답변하실까요? 배우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적인 공감대가 또 관객분들에게 전달되고 함께 우리가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즐거움 같은 것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뭐 아까 전에 어떤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영화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경제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과정이나 그 시기라는 것이 뭐 충분히 쉽거나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알아볼 만한 충분히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볼 만한 이야기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나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태도 같은 것들에 뭐 관객 여러분들마다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뭐 크든 작든 일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여했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어서 조우진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시대를 간접 경험케 하는 매체 중에 영화만큼 효율적인 매체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두운 극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이렇게 시대를 간접 경험해보고 복귀를 해보고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매체는 영화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일단 강했었고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팩트에 기반한 그런 영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 저거 있었던 일이야, 저건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각자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제가 느끼는 이 영화의 묘미는 없었던 일을 마냥 부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을 마냥 긍정할 수 없다는 점, 그러하듯이 또 있었던 일을 마냥 부정할 수도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묘미를 좀 국가부도나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공부해보고 근현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둘러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허준호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많이 봐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다 같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영화 찍고 나서 많이 봐주시면은 저희도 행복하고 지금 관객들 빨간 유니폼하고 이렇게 몇 명 있는 극장보다는 꽉 찬 극장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숫자가 많으면 좋고요. 그래서 부탁드린 겁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이번에는 유아인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서 저희 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 영화가 어떤 시간을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 유의미한 시간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우선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영화를 잘 봐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선보이면서 뭐 스텝 연기자 진심을 다해서 만든 작품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또 후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말에는 가족들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족 같이 올 수 있는 연령대로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많이 오셔서 같이들 보시고 식사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 만드시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방금 허준호 선배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화를 같이 보면서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긴 대화 내용을 담지 않아도 영화 한 편 보면은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친구들과 애인과 보는 영화도 있지만은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나왔으니까요. 나름 소중한 시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 영화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영화에 대한 관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할 텐데 무대를 치우는 동안 잠시 바깥으로 이동하셨다가 다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중앙 위치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